단원 마무리 문제는 잘 풀고 오셨나요? 어때요? 기록이 새록새록 잘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배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정답을 가지고 선생님의 정답과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를 안푼 친구들은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물에 씨가 딱 터서 자라며 무엇을 피우며? 네,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의 한 사리라고 합니다. 다 맞추셨나요? 잘했어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번 문제입니다. 실험 계획, 왼쪽에 있는 실험 계획을 잘 보시고 실험 결과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험 계획을 볼게요. 일주일 동안 한쪽 페트리 접시에만 물을 적당히 주고 다른 페트리 접시에는 물을 주지 않을 거야. 강낭콩 씨앗이 있는데, 강낭콩이 있는데 한쪽에는 물을 적당히 주었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물을 준 강낭콩에만 싹이 트게 되지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낭콩의 한 사리에서 꽃과 열매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기호를 써봅시다. 꽃봉오리, 꼬투리, 꽃봉오리, 꼬투리 되어 있네요. 일단 꽃봉오리랑 꼬투리 중에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꼬투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네, 맞아요. 꽃봉오리가 먼저죠. 그리고 그러면 꽃봉오리가 생기고 그 다음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정답은 기어, 디귿, 리을, 니은입니다. 먼저 꽃봉오리가 생기고요. 꽃봉오리가 점점점점 피어서 꽃이 활짝 핀 다음에 꽃이 시들고 그 다음에 꼬투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꼬투리가 점점 커지고 열매가 튼실해지겠죠. 네. 좋아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꽃의 자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봅시다. 기억나시죠? 한 해살이 식물이 무엇이고 여러 해살이 식물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관련된 지난 배움 자료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두 식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쓴 것을 읽어주세요. 네. 씨가 싹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번식한다. 이렇게 한 사리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을 볼게요. 여기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은 공통점이고요.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그 식물만의 특징,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한 해살이 식물만의 특징은 한해 동안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고 죽는다. 즉, 한해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의 특징은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새순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반복한다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 해살이 식물은 한해 동안 자라고 죽는 것이고 여러 해살이 식물은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비교적 더 오래 살면서 한 사리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네,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과학 글쓰기 문제인데요. 겨울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온실 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식물 박사가 되어 친구들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는 글을 써봅시다. 이건 여러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겨울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온실 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좀 더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온실 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까닭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언제? 네, 겨울에. 겨울에 왜 온실 안에서 식물을 기를까? 식물 박사가 되어 친구들에게 까닭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겨울에 온실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겨울이 되면 계절의 특징이 무엇이 가장 큰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답 알고 계신가요? 어디 무엇을 기본으로, 기준으로 해서 글을 써야 정답이 될까요? 맞아요. 온도와 관련해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시자료 하나 살펴볼게요. 잠깐.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에는 온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기가 어렵다. 따라서 싹이 틀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실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온도와 관련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용이니까요. 꼭 이렇게 똑같이 다 안 적어도 돼요. 다만 선생님이 보는 것은 계절, 겨울의 온도와 그다음 온실 온도를 비교하면서 적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내실 때 선생님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적어주세요. 자, 그럼 정답도 잘 살펴보았으니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죠. 오늘도 도전 과학 박사 문제 풀고 오십시오.